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디지텍 아티스트이며 기타리스트인 박준영 씨를 모시고 네. 디지텍의 와미 패밀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총 씨 쉐터 아티스트, 네네네. 준영 씨 디지텍 아티스트. 네. 이 저희가 그냥 한국에서도 이제 뭐 악기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네. 이 물론 이제 한국에도 이제 굉장히 좋은 악기들을 많이 만들지만 저희가 어려서부터 쭉 사용해 왔던 그 브랜드의 기타라든지 이펙터의 아티스트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네. 맞아. 은총 씨는 오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영 씨한테만 네. 디지텍의 아티스트로 살아간다는 것 네.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아, 일단 제가 디지텍 아티스트로 산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렇죠? 아직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이번에 네. 저도 이제 이거를 준비하러 오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오잖아요. 네. 근데 하나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마 한 중학교 거의 아니면 고등학교 이후에 네네. 아직 연주를 안 할 때 제 친구 중에 기타를 좀 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당시에 제가 좋아하던 어떤 밴드 음악을 듣는데 그냥 왠지 모르는데 어떤 소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연주자가 손을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윙윙윙 이렇게 하는 장면이 이렇게 스치듯 지나갔어요. 네네. 근데 그 밴드는 그런 연주를 메인으로 하는 팀은 아니었어서 그냥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친구가 계속 잘 몰라요. 요즘처럼 정보가 많이 안 근데 자기가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더니 며칠 있다가 얘기하니 이게 와미라는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당시 엑스팬이었는데 엑스팬 히데가 와미 쓴 거 알았어요? 알죠. 아난 저는 그, 몰랐었어요. 그 노래. 드르드르드르드르드르드르 그게 달리아 앨범에 있는 뭐 걸 거예요. 아마 그 맞는 그럼 기억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스카스 그런 거 맞는 것 같아. 스카스 처음에 메인 노래는 아니었거든. 그 둥둥둥둥 하대 뭐 이렇게 하면 그 베이스 혼자 둥둥둥둥둥둥둥둥둥 하는 장면이 나와. 맞나 보다. 저는 사실 곡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연주를 하는데 윙윙 소리가 나는데 뭘 별 안 하는데 자꾸 소리가 나길래 저게 뭘까? 그래서 친구가 알아봐줬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오버드라이브, 딜레이 이런 이름을 알기도 전에 와미를 저는 처음 알았어요. 네. 그때는 아직 기타 칠 때가 아니었어서 그 저는 오히려 그런 그 감각도 없어서 기타는 참 별의별 소리가 다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고 그냥 음악 멋있다 이러고 봤었죠. 그리고 그 히데 기타에 보면 그 타트 기타에 뭐 있죠. 뭐가 많이 달렸으니까 저는 그냥 거기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기타 아직 케이블도 잘 모르고 앰프도 모르던 당시에 친구가 알려줘서 저거는 와미라는 거래라는 게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거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기억을 잊고 살다가 최근에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살다 보니 이런 이 해외 밴드의 기타리스트의 와미 사운드를 들으면서 꿈을 꿨던 박준영 씨가 디지텍의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아. 이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디지텍의 와미 DT입니다. 네. 최고의 피치 시프팅 이펙트 페달에 드롭 튜닝과 트루 바이패스를 추가한 와미 DT는 기타를 바꾸거나 어색하게 일시 정지하여 다음 곡을 조정하지 않고도 손쉽게 튜닝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네. 하네요. 와미만의 강력한 피치 시프팅 효과는 유니크한 기타 연주를 완성하여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명 아티스트들의 무대 위에서 다양한 사운드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와미 DT는 와미 DT5와 다르게 모멘터리 스위치를 채용하고 있고요. 드롭 튠을 일시적으로 켜거나 끄고 해머 온 및 프로프 스타일의 전환 효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멘터리 스위치. 그러니까 누를 때만 동작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피치 시프트 계열이라든지 특히나 모듈 계열들 같은 경우는 모멘터리 스위치가 달려 있으면 굉장히 연주하기 편해요. 그렇습니다. 네.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만 적당하게 조미료를 쫙쫙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간단하게 이 모멘터리 스위치를 이용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DT 이 페달부터 좌측까지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와미라면 동일하고요. 네, 네. 이 우측이 이제 와미 DT의 어떤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소리가 있을 때, 네.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저는 옥타브 다운으로 얘를 돌려놨거든요. 네. 쉬프트 다운으로 해놨는데 만약에 드롭 튠이라고 돼 있는 이 층을 누르면 그냥 그 소리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연주를 하다가 일부에만 나오고 싶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얘를 뭐 눌렀다 뺐다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뭐 가령 뭐 어떤 구간에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제가 시연 영상에도 이런 톤을 하나 넣는데 이제 이 톤을 만약에 제가 왼쪽 모드를 써서 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제가 이쪽 우측을 사용하면 겹에 겹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이 친구 왼쪽에 있는 이 옥타브 다운 플러스 메인음도 되게 선호했었었는데 이것도 게인을 걸면 되게 헤비한 소리가 나서 뭐 지금 간단하게 하면 근데 얘를 걸면 오 오이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좌우를 다 쓸 수도 있고 뭐 필요하면은 여러 가지의 어떤 역할들을 더 찾아서도 할 수가 있어서 크기가 큰 만큼 이제 이쪽 우측 모드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이 모듈레이션 위상계 계열 이펙터들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이 탈 것들과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플랜저 같은 경우 뭐 제트기 같은 경우에 그쵸? 비교를 그쵸, 하고 그쵸. 이 와미가 진짜로 뭐 이렇게 오토바이부터 뭐 약간 미사일 느낌도 있고요. 맞아요. 굉장히 이 다양한 왜냐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급격하게 떨어지는 느낌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은데 방금 아까 드라이브를 걸고 이 굉장히 낮은 음까지 이제 밟고 이렇게 피치를 네. 시프팅을 하니까 오토바이가 달려가는 느낌이 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네.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단 이 왼쪽 체인과 오른쪽 체인을 따로 쓸 수도 있고 아까 그렇죠.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겹쳐서 쓸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다운인데 업으로 하면은 이것도 어떤 느낌 나요? 예를 들면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옥타브 업으로 하면 이 상태에서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뒤에 설명 이제 다음 리뷰로 나갈 리코첵 네. 같은 경우는 이 모멘터리의 어떤 커브를 정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와미 DT 같은 경우는 커브 그러니까 속도를 네. 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 더 단발성으로 쓴다든지 네. 이렇게 밟고 있다가 얘를 그냥 뗀다든지 안 하고 있다가 밟는다든지 이런 용도로 쓴다고 했을 때 확실히 더 이제 짧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역할을 우측이 할 것이고 네. 아무래도 뭐 만약에 커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리코챗을 또 써야겠지만 그러면 아까 보면은 네. 다운을 해서 다운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전까지 그럼 올리고도 되나요? 오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죠? 잘 안 들리긴 해요. 잘 안 들리는 지경까지 되는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원음이랑 옥타브 업인데 그래 사실은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제 옥타 퍼즈를 라이브에서 많이 네? 쓰던 시절에 네? 네? 옥타 퍼즈가 공연장에서 리허설까지 리허설 하는데 고장이 났나? 갑자기 소리가 안 난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얘를 밟고 퍼즈로 쓴 적도 있었어요. 뭐 예를 옥타 퍼즈처럼 아예 네. 그럼 꽤 그럴듯하게 나와요. 그죠. 사실 신기하네요. 잘 사람 이렇게 굳이 이렇게 고장 날 일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 상태에서 뭐 이런 식으로도 뭐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쓸 때 저도 항상 노래 중에서 중간에 이거를 바꿔야 되는 곡이 있었는데 네네. 항상 좀 번거로웠거든요. 네. 하다가 앉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그걸 DT가 네. 해소를 해줄 수 있는 이제 뭐 디지텍 아티스트니까 와미를 종류별로 받으셔가지고 바닥에 한 4개 깔아놓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준영 씨가 또 이 와미 DT를 사용을 해서 멋있는 연주를 해주셨고요. 또 이 와미 DT의 특징을 좀 살려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모드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또 들려주셨습니다. 예. 네. 그 영상을 보고 돌아와서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네네. 일단은 준비를 엄청 많이 해오셨어요. 네.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제가 편집이 엄청나게 빡세지는 본의 아니게 네. 제가. 하지만 이 와미 DT의 매력을 굉장히 잘 보여준 연주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저번 시간에도 은총 씨의 말을 빌어서 얘기를 했지만 와미를 가지고 놀고 있으면 재미도 있지만 확실히 굉장히 다양한 음악적 영감을 얻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스타일의 연주도 이 연주자가 확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럼요. 그런 이펙터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와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던록의 크라이베이비라든지 퍼지페이스 네. 그리고 이 와미 네. 이런 애들은 TS9 뭐 네. 이런 애들은 그렇죠. 한 이펙터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이펙터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상징적이잖아요. 그 자체가 네네. 그 상징이잖아요. 그 네. 톤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와미는 와미만 따로 떼놓고 카테고리를 만들어도 될 정도로 또 제품군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매력이 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이게 그렇죠. 기타와 앰프는 예를 들면은 뭐 도화지랑 붓이라고 하면 이펙터는 이제 물감이죠. 그래서 너무 멋있어. 어떻게 붙이는에 따라 좀 멋있었나요? 네. 아 멋있었어. 그러니까 멋있었어요. 뭐 뭐 예를 들면 유성 물감을 쓸 건지 아니면 수성 물감을 쓸 건지에 네. 따라서도 아니 그리고 뭐 내가 어떻게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뭐 미술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아시겠지만 그 재료에 따라서 그림이 너무 확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둘 다 섞어 요즘은 섞어서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진짜 연주자가 어떻게 연주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악기 선택이라든가 내가 편한 이런 그립감, 뭐 앰프, 뭐 내가 기본으로 들리는 거 있겠지만 결국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정의해 주는 것은 이펙터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와미 이펙터는 보면 안 쓰는 아티스트는 정말 안 써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줄리아 드림의 박준현 씨처럼 모든 곡 라이브 때 그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짧게 쓰더라도 아니 혹은 순간적으로 길게 이펙팅 있게 어떤 탁 치고 나오는 걸 주더라도 되게 음악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아까 그 시연 영상에서 그 하셨던 것들 중에 좀 인상 깊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좀 네네네. 특이한 톤 같은 거 아까 네. 거기서 뭐 좀 그냥 MR 없이 여기서 잠깐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한번 제가 설명 앞서 드렸듯이 네? 리프를 이 음악 이 시연 영상 하나 음원을 만들어야겠다 네. 생각하면서 리프를 처음에 떠올렸었어요. 네, 네. 근데 그냥 리프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래는 와미용 이제 음원을 만들려고 네. 이거를 처음에 스케치를 하다가
제가 이제 즐겨 사용하던 하모니의 옥타브 다운이랑 원음을 하고서 이제 퍼즈랑 같이 일단 걸어 본 거죠. 네. 그래서 네,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헤비했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보다 안 헤비한 거예요. 그래서 더 낮춰주셨군요. 그래서 왜 그러지? 뭔가 더 헤비하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하다가 밟았던 그래서 아까 그 밑에서 그냥 계속 그 맞아요. 타는 소리가 이렇게 잡으신 거군요. 네, 그래서 하다가 이제 뒤에 솔로 부분에 백킹을 칠 때는 이거는 이제 너무 낮은 것 같아서 뭐냐면 하고 이런 식으로 바꿨던 거죠. 이걸 만약에 제가 하려면은 모멘터리 우측 모드가 없었으면 당연히 뭐 그 소리를 쓰지는 못했겠지만 쓸 수 뭐 만약 와미를 두 개 붙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 너무 그죠, 힘드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저는 모멘터리를 씀으로써 기존 와미에서 쓸 수 없는 소리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얘를 떼면서 또 한 번에 그죠, 두 개의 그죠. 소리까지 쓸 수 있는 효과를 낸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와미랑은 다른 DT의 어떤 포인트를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었을 때 이제 그런 소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와미 5를 썼을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와미를 대하는 어떤 그쪽 라인으로 보고 구매를 하거나 연주를 하면 될 것이고 DT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딥한 좀 특이한 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변화무쌍한 연주를 할 때 더 활용도가 높겠네요. 네,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꼭 페달로 어떤 이렇게 이런 커브를 통한 효과를 줘야 되는 순간이 아니라면 DT에 있는 우측 노브들로도 이렇게 그러니까 스팟에 이제 포인트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와미 5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갖춘 네. 네, 와미 DT를 오늘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더 주어진다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네.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방영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여기서 얘기를 줄이고 다음 시간에 다뤄보는 리코챗에서 또 네. 못다한 네. 얘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